마침 이곳을 찾아오니까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짙게 내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만납시다 프로그램의 명사와의 대화.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평생을 교육과 더불어 외길 인생으로 살아오신 신태식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정정한 안녕하십니까? 네. 모습을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계명대학 찾아오니까 한 포기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아주 아름다운 전경이군요. 잘 가고 노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7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때늦은 축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 5.16 민족상을 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거듭 축하드리면서 수상 소감을 먼저 간단히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소감이라면 부끄러운 생각밖에 없습니다. 별로 아무 공로가 없는데. 네. 그런 상을 받게 돼서 그저 부끄러운 생각뿐이고, 다만 참 그 저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이 대구 시민께 네. 감사드리고 네. 또 그 상을 참 직접 주신 그 관계자 특히 대통령과 각계 감사드립니다. 네. 이 교육에 헌신하시게 된 동기가 특별히 계십니까, 신 박사님은? 뭐 있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제가 그때는 그 한국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극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사업이라는 건 생각 꿈도 없고 굳이 못했고 그저 조금 뜨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 사립학교 선생 노릇하는 길, 네.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나섰죠. 네. 네. 이제 한 40년 동안 교육계에 몸담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신 박사님은 유일하게 교육계에만 종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교육계 종사하시다가 또 정치에 나오셨다가 다시 교육계 오신 분도 계신데요. 특별히 예. 뭐 그런 이유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특별한 이유 없고 그저 만 39년 네. 납니다. 그저 그동안 한 40년 가까운 동안 한 분도 떠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또 교육계 들어온 걸 후회한 일도 없습니다. 아, 네. 예, 그럼 늘 기쁘게 그저 청소하고 왔습니다. 네. 예. 평소에 간직하고 계시는 이 생활 철학이라든가 신조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그런 철학이나 신조는 뭐 어디 밖에서 얻어와서 자기 마음속에 머릿속에 잡아 있는 건 그렇죠, 아니고 네. 자기 그저 생활에서 우러나는 어떤 생각인데 그런 생각은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네. 생활하는 동안에 특히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 자라났습니다. 네. 또 어릴 때는 그때 3.1운동 직후라서 민족적으로 전민족이 어떤 그 불의에 대한 항거 네. 그것도 이제 그 기독교적인 어떤 그 정의감 네. 그런 게 이제 저 몸속에 마음속에 저절로 자라나왔죠. 네. 이제 그 생각 그 생각이 이제 뭐 생활 철학이고 신조라고 할까요? 네. 무슨 일이니 바르게 한다, 옳게 한다, 또 타고난 그래서 뭐 열심히 하는 것 그거밖에 네. 없습니다. 이 신 박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국가관과 민족관을 저희들이 좀 알고 싶습니다. 큰 질문이 옵시다. 저는 이제 참 그 대학을 나올 때는 네. 기독교적인 세계주의자. 또 거기 또 조금 보태길래 사회주의적인 그런 세계주의자로 네. 대학을 나왔습니다. 아, 네. 그때만 해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대단히 성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본데 그 기독교적인 세계주의 그 안에 기독교 안에서는 뭐 국가고 민족이 없지 않습니까? 네. 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도 국가 민족을 무시하는 편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훈련을 받아서 나와서 그때는 처음 사회생활할 때는 국가고 민족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 싫어했습니다. 아, 네. 아주 싫어했습니다. 네. 인식적으로 그 말을 사용 안 했습니다. 네. 자처해서 나는 세계주의자다 그런 네. 생각으로 났는데 시작했는데 그 꿈이 해방 후 그 혼란한 우리나라 사정 속에서 그 꿈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네. 좀 싫어해봤습니다. 세계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한다 교육을 한다 싫어해봤는데 사사건건이 다 실패했습니다. 네. 결국 돌아갈 때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네.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참 민족과 국가가 먼저 있어야 개인이 살 수 있고 네. 개인이 발전할 수 있고 네. 나는 그 생각 네. 그런 생각에서 국가관 민족관이 참 강하게 네. 된 거죠. 네, 아주 그 정말 투철한 국가관과 민족관을 갖다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국가 사회와 이 대학생의 역할이란 가장 그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 박사님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소견이라 그럴까요? 대학생은 가까운 장래 내일 모레 이 나라 주인들입니다. 네, 그렇죠. 이 나라 참 그 정치를 맡아하고 교육을 맡아할 그분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자기 준비를 참 충분히 잘 해가지고 네. 내일 모레 자기네가 주인 노릇할 때 이 나라 교육, 이 나라 사업, 이 나라 정치를 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급하게 나서가 안 될 거고 네. 지금 자기네 아버지 때가 이 나라 정치, 이 나라 교육, 이 나라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네. 거기서 배우고 네. 또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비판도 키우고 네.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자기네가 맡을 때 자기네 생각을 옳게 펼 수 있도록 그런 네. 준비를 똑똑하게 하는 게 그게 정말 그 학생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외람된 질문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신 박사님이 만일에 젊음을 다시 찾아서 젊어지실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신지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한평생 다 살아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후회되는 일 안 되풀이 안 하도록 살아보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네. 아까 그 교육계에 발을 들여놓으신 것을 조금도 후회를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일에 젊어지신다 그러면 다시 이제 교육계에 또 나오시겠군요. 예, 그렇지 싶습니다. 네. 그 방면밖에 아는 게 없고 그 방면이 정말 참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네. 다른 일 중요한 거 많이 있지만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행정도 많이 그 다듬어졌고 발전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신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교육 행정이 나가야 될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것도 대단히 큰 질문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우리 다 아는 대로 아무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네. 지하 자원, 무슨 자연 자원 이게 아주 극히 빈약한 나라인데 네. 자원이란 유일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네. 이 국민을 옳게 개발해야 우리나라가 옳게 될 것 아닙니까? 이 국민 옳게 개발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어떤 그 도덕적인 기초 네. 그게 있어야 사람이 옳게 됩니다. 네. 기술자도 도덕적인 기초 위에서 어떤 사람이 기술자가 될 수 있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로 우리나라 교육 방향이라 교육 방침이라 어떤 그런 큰 문제를 두고 생각할 땐 먼저 도덕적인 기초를 가진 그런 교육관, 네. 교육 행정, 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이 딱딱한 질문만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신 박사님 가정 주변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예, 저 우리 내외하고 아이들 넷 있습니다. 네. 넷 있는데 둘은 아들 하나, 딸 하나는 미국에서 삽니다. 네. 오라고 해도 오질 않고 네. 또 딸내 가정은 오기도 어려운 건 사정은 암 전문 이사입니다. 네. 암 치료의 전문 이사인데. 거기에 있어야 자기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네, 이유로 네. 안 오고 네. 아들 녀석 하나는 와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살고 싶다 해서 안 나옵니다. 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있는데 네. 딸 하나는 서울서 사고 아들 하나는 제가 지금 저하고 같이 삽니다. 네. 예. 손주들도 있으시죠? 예, 전부 내 남매한테 나 나이가 9입니다. 네. 예. 평소에 신 박사님이 이제 가장으로서요. 그러니까 아버님이라든가 할아버님으로서 그 자제분들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어떠한 말을 일깨워 주십니까? 큰 아이 키울 때는 아주 엄하게 키웠습니다. 네. 매질도 많이 했습니다. 네. 하고 하면서 언제든지 가르치는 게 무엇을 하든지 첫째, 네. 첫째 하라고. 네. 1등을 하라고요. 1등을 하고 네. 뭘 하든지 1등을 하라고 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엄하게 키워서. 후회 안 합니다. 잘 네.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요즘에 건강은 뭐 괜찮으시죠? 잘 지냅니다. 네. 예. 그리고 계명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이제 승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예. 그 방대한 그 계획도 수립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 그저 계명대학교가 대구 시민의 대학교 되기를 그 바람이 보입니다. 네. 대구 시 우리 경상북도에 어떤 그 공헌을 할 수 있는. 대학 네. 지방적으로 네. 그런 의미의 대학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갑니다만은 이 찾아오니까 비가 이렇게 와서 우산을 받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요. 조금 죄송스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좋은 비입니다. 요즘은 네. 가물었지 않습니까? 네. 예. 꼭 필요한 비입니다. 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또 평소에 그 가지고 계시는 교육 이념을 더 많이 우리 교육계에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많이 네, 도와주시소. 네, 여기 자리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